일단 개막하고 이제 3연승 하면서 좀 좋은 성적 내고 있어서 좀 분위기도 좋고 좀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3연승 기분 좋게 시작해서 기분 좋고, 그래도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경기를 치러봐야지 더 안심이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그래도 경기력도 초반에 조금씩 삐끗거리는 건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준수하다 생각하고 있고 스크림에서나 경기에서나 약간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스크림을 그 데이터를 봤는데 6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림하고 경기에서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만족하고 있고 계속 선수들이 합을 맞춰 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을 맞춘 지 얼마 안된것 치고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결국에 기준치가 점점 높아질수록 아직 아쉬운 부분이 좀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경기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뭔지 좀 파악이 돼서 잘 해결해서 다음 경기 때 보완해서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전에는 쇼진이 창 제이스로 포킹을 두번 하는 빌드가 있었는데 지금 제이스는 좀 포킹 두 번이 안 되어가지고 저는 한 번에 좀 많이 세게 나가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템 빌드를 짜는데 새로 나온 아이템들이 제이스랑 맞는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디플러스 기아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스크림에서도 저희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딜러 라인이 쇼메이커 에이밍 딜러 라인이 너무 잘한다 생각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팀 내부적으로 반반 정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해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둘이 너무 절친이라서 올해 처음 떨어져 본것 같은데 아마 둘다 서로 약간 조금의 흥분 상태, 서로 약간 욕구, 조금 약간 서로 너무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쇼메이커 선수도 프로 마인드가 좋고 캐니언 선수도 둘다 좋은 선수라 서로 치고받고 끝난 뒤에 이긴 쪽의 인터뷰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디플러스 기아가 이제 또 멤버가 바뀌면서 경기를 지켜볼 때 드는 생각은 좀 이제 확실히 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다음 경기 좀 저도 뭐 확실하게 누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서로 잘해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당연히 반드시 이겨서 4연승을 목표로 노리고 있습니다.